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브라이버 목사입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고요? 여긴 터키의 에베소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로 나와 있는 일곱 교회를 한 군데 한 군데 방문하면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귀 있는 저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 일곱 편지가 요한계시로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에베소 교회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교회 이름을 통해서 어떤 사역을 했었었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에베소라는 이름, 영어로 Ephesus, 이것은 영어로 darling, 연인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연인같이 그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말씀, 바로 그것이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그들은 성서적으로 잘 무장되고 훈련된 교회였습니다. 성서적, 교리, 이 모든 것이 지식적으로 너무 잘 훈련되고 무장된 교회였기 때문에 이단 세력이나 잘못된 가르침이 침투해서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 그들은 끝까지 싸우면서 이겨나간 그런 참으로 어떻게 본다면 너무나 훌륭한 교회. 지식적으로, 성서적으로, 교리적으로 탄탄하고 훈련 잘 되고 잘 무장된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너무 잘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들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사랑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교리적으로, 성서적으로, 지식적으로 탄탄하고 무장이 잘 됐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들은 정작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야단치시면서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교회만 다니지 말고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받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은 거의 없고 지식적으로, 성서적으로, 교리적으로 탄탄한 그런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에베소가 종교적 교회였다면 여러분은 지금 종교인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인들은 사랑이 없다 보니까 남들을 쉽게 정죄해요. 그리고 쉽게 판단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속히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서 다시 한번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고 그 연애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진짜 다시는 종교적인, 율법적인 모습에서 떠나서 참으로 사랑을 가득 체험받고 사랑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될까요? 저와 함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성서적으로 무장되고 훈련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때로는 율법적인 모습이나 종교적인 모습이 많지 사랑이 모자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사랑의 하나님을 저버린 것을 회개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저버린 것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사랑으로 가득 체험받아서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한 대신 그들을 사랑으로 베풀고 사랑으로 덮고 사랑의 예수님을 마음껏 증거하는 성과 빛의 역할을 하는 저와 우리 모든 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터키의 서머나 교회의 장소는 아닙니다. 대신에 터키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도 요한 무덤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서머나 교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우리는 항상 어떤 교회 이름만 듣게 되고 이름의 뜻을 알게 되면 그 교회가 어떤 사역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문화, 영어로 스머나. 그것은 영어로 mer, 즉 몰락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네, 몰락 많이 들어보셨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세 가지 선물을 갖고 왔는데 황금과 향유와 몰약. 근데 그 몰약은 예수님의 죽음을 뜻하는 거라고. 그러므로 서머나 교회, 멀, 이것은 죽음을 뜻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죽음이었을까요? 서머나 교회에 있던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면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굽이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분들이 이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일곱 교회 중에서 딱 두 교회만 칭찬받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핍박당하고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알았고 그 사랑이 안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어떤 상황 앞에서 굽이지 않고 어떤 상황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었었고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같이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핍박은 그때만 있었을까요? 지금 21세기에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박해당하고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있지만 많은 이슬람권에 있는 교회들,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지 못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자들이 순교당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20세기에 예수 믿는다는 믿음으로 순교당한 그 우리 믿음의 형제들의 숫자가 첫 번째 1900년보다 더 많은 거 아십니까? 맞아요. 이렇게 많은 자들이 끝까지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지키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그냥 반응하고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는 교회만 다니지 말고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다면 여러분의 개개인 교회로서, 여러분이 크리스천으로서 많은 분들도 지금도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형제 자매, 부모 형제, 아니면 가까운 배우자로부터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는 자들. 여러분 힘내세요. 하나님이 힘내라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이렇게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때로는 실천 못하고 있죠. 여러분, 저부터 제가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목사로서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저, 또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겠다는 그런 결단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안에서 굴뚝 같지만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했다고 결단합니다. 아버지의 결단 흩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중에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장소는 터키에 있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교회가 커요. 아마 요즘 세상에 보더라도 아마 대형교회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대신 야단 맞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교회 이름을 보면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야단 맞든가 칭찬받은 것을 알 수 있는데 버가모라는 단어를 우리 영어로 보게 되면 펄그문, 이거를 우리가 다시 표현한다면 mixed marriage, 혼합 결혼된 거, 어떤 섞인 결혼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혼합 결혼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야단 쳤을까요? 교회는
순결한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과 결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이 교회는 세상과 결혼을 한 잘못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한 이후 로마에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지하에 내려가서 신앙을 지키면서 심지어는 죽음까지 견디면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핍박했던 교회의 황제 콘스탄틴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핍박했던 그 기독교를 로마 전체의 국교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모든 것이 좋은 소식은 아니었어요. 정치적으로 콘스탄틴 제왕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종교를 따르는 자들을 어떻게 다 한꺼번에 정치적으로 묶을까? 그래서 그는 어떤 거를 제안하냐? 이방신과 이방 종교, 이방 풍습을 기독교와 같이 접목해버립니다. 그래서 접목해가지고 아주 새로운 신종, 이단적인, 비성서적인 종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우리가 순결한 신부로서 예수님 한 분만 바라봐야 되는 우리가, 그 교회가 이제 세상과 결혼해서 타락되고 변질된 모습으로 계속되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시면서 버가모, 이 믹스 메리지, 이 혼합된 결혼을 예수님 야단치시면서 바로 회귀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세상과 결혼한 교회, 세상 관점과 세상 풍습과 세상 걸 더 원하는 교회, 이런 변질된 교회를 예수님은 지금도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순결한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만 바라보십니까? 예수님만으로만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 풍습과 세상으로 통해서 만족을 받으시고 세상 가치관과 세상 관점을 가지고 사십니까?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신부로서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기다리라고, 예수님만 원하라고,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그리고 예수님만 따르라고.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우리 가슴에 품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 가치관과 세상 관점이 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순결한 신부로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고 예수님으로만 기뻐하고 예수님으로만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새로 올바르게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바로 터키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도대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야단치셨을까요? 그 교회는 너무나 거짓 가르침이 들어와서 빈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성도님들은 싸우지도 않고 그 잘못된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그대로 살았던 사람을,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귀하고 돌아오라고 야단치십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잘못 가르침이 있었지만 그거를 그냥 묵인하고 가만히 받아들였던 교회를 중세기 시절의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라는 것보다 오히려 천주교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성경에도 없는 말도 안 되는 걸 가르쳤습니다. 너무나 많지만 한 예를 드릴까요? 어떤 거냐? 돈을 주고 죄사함을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면죄부를 그들은 버젓이 돈을 주고 팔았습니다. 이런 거짓 가르침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묵인하고 그리고 그냥 그걸 용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예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도 그렇게 버젓이 잘못된 걸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올바른 교회에서는 그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잘못된 걸 가르치지 않아도 꼭 가르쳐야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피 같은 걸 안 그러실 때는 오히려 진짜 잘못된 걸 가르친 것만큼 이것이 중요하고 아주 심각한 죄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sin of commission, 즉 하지 말라는 것을 행했을 때는 죄지만
sin of omission,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역시 죄라고 우리 시작자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거짓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은 죄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즉 예수님의 십자가나 예수님의 피 같은 것을 안 가르치는 것도 아주 심각한 죄고, 그거를 안 가르치기 때문에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감사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그냥 무기력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자주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여러분 삶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피가 얼마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얼마큼 넘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얼마큼 감사해서 그걸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며 여러분 회개하시고 또 회복받고 계십니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돌아오라고,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중세기 시절에 잘못된 가르침을 안 싸운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올바른 가르침을 우리가 가르치지 않다면 역시 똑같은 죄를 짓는 거고, 나도 역시 올바른 가르침이 아주 중요한 핵심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우리의 피를 잊어버렸다면 우리가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뜻대로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아버지, 어느 한순간이라도 저희가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나 감사를 잃었다면 회개합니다. 어느 한순간이라도 예수의 피의 공로가 저희 삶에 너무 깊은데 사무치지 않고, 너무 감사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고, 너무 저희가 거기 대해서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벌써 우리는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이런 진짜 중심, 너무 핵심적인 가르침을 저희가 저버렸다면, 잊어버렸고 그리고 감사하지 않다면 저희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의 피 이렇듯이 너무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다시 가슴에 품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항복하고 회개하며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교회가 사대교회.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자리가 터키에는 사대교회 자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교회 이름을 보면서 교회가 어떤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대란 단어는 남은 자란 말입니다. 남은 자. 그런데 이 사대교회에 예수님은 야단치십니다. 살았지만 죽은 교회라고. 살았지만 죽은 교회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아주 강한 야단을 치십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가 겉모습은 살아있지만 안으로는 죽은 교회일까요? 그것은 생명이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많은 경우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 대신에 그 교회 창립하신 목사님이 어떤 분이라고,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지으셨다고, 교회에 어떤 전통이 있다고, 어떤 아름다운 사역을 했다고, 이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많은 자랑을 하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심지어는 어떤 교단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그 교회 머리 되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분을 마음껏 뽐내는 교회가 없진 않지만 드물 때가 많습니다. 즉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겉모습은 살아있지만 안에는 죽은 생명이 없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었습니다. 교회만이 아니고 우리는 개개인으로 교회인데, 개개인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지 죽지 않고 살아서 움직일까요? 때로는 우리도 역시 직분이 있든 직분이 없든,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그들을 살리신 예수님을 마음껏 증거하고 그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고 예수님으로만 기뻐하고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대신 다른 걸 자랑하고 다른 걸 집중하고 다른 걸 마음껏 얘기할 때가 많아요. 겉모습은 살아있어 보이나 그들 안에는 생명이 안 보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한 교회가 너무나 많고 무기력한 공동체가 많고 또 무기력한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좀비 크리스찬들,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좀비 교회들이 많은, 그것이 바로 사대교회였었고, 그 사대교회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남아있는 자들에게 깨어나라고, 깨어나서 회개하라고, 깨어나서 회개해서 돌아오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오직 예수님으로 기뻐하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소망이시며 여러분의 행복이십니까? 아니라면 어쩌면 여러분도 겉모습은 살아있지만 안으로는 생명이 없는 그런 좀비 크리스찬이 아닐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깨어나서 회개하고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잡을까요?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죄송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안 보인다면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쁨이 오직 예수가 아니면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항복하고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을 가득 체험받아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예수님으로만 말미암아 생명력을 발휘하는 그런 참 살아있는 크리스찬들,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부터 저희를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붙잡아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섯 번째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터키에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남아있는 거는 이런 기둥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교회 이름을 보면 그 교회가 어떤 사역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여기서 간단하게 형제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형제의 사랑.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필라델피아 교회를 너무 칭찬을 하세요. 일곱 교회 중에서 두 교회가 칭찬을 받는데 하나는 서머나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지금 서 있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교회를 칭찬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교회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런데 이 교회에 있는 분들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명령을 실천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은 필라델피아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던 이유는, 칭찬했던 이유는 바로 이 교회가 선교했던 교회라고. 그래서 교회사를 보게 된다면 선교했던 교회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또 칭찬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생각해 봤습니다. 대한민국은 한국 동남 전쟁 잿더미에서 지금 이 세계에 11번째 되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어요. 왜 그렇게 성장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예수님 믿고 나서 이 세계는 많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교 국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대한민국 국민소득과 선교사님 파송 숫자가 비례한다는 것. 대한민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 숫자가 약 3만 명 되고 국민소득이 약 3만 명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들과 그 나라와 민족을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로서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까요? 벌써 우리가 받은 사랑, 그 받은 그 사랑을 마음껏 나눠주는 겁니다. 사랑은 누구냐고요? 아주 간단하죠?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 바로 사랑이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껏 품고 그 사랑을 다른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바로 그것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찾고 계시는데 여기는 알고 있어요. 여기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서가 아니고 알고 해야 되는데 힘들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없애버리고 다 깨끗이 씻어버리고 다시 한번 사랑이신 예수님을 가득 체험받고 그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 우리보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안에 것을 청소하고 그리고 사랑을 체험받는 기도 함께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하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걸 깨끗이 없애버리고 다 항복하고 다 회개하고 씻김 받고 다시 한번 오직 것으로 가득 체험받아서 예수님을 우리 삶으로 증거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저와 우리 모든 분들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라며, 그럴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장소는 터키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었던 그 장소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교회는 없지만 그 교회 흔적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을 보게 되면 그 교회가 어떤 사역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라오디게아 이 뜻은 어떻게 번역하면 사람이 이긴다, 백성이 이긴다, 아니면 사람이 다스린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될까요? 라오디게아는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 위주, 사람 중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한 대신 사람 위주로, 사람 중심으로 했던 사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는 참으로 부족함이 없었었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어요. 심지어는 그 교회가 부자였었고 그리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런데 이런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작 너희들이 진짜 가난하고 너희들이 눈이 멀었고 너희들이 벌거벗은 건 모른다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차든가 덥든가 둘 중에 하나이지 너무 미지근하고 너무 역겨워서 내가 입으로 토해낼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 위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언젠가 올 거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벌써 말씀하셨고, 그것이 벌써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라오디게아가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을 모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천국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물질이에요. 그러므로 기복신앙,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번영신앙, 여기 오게 되면 축복 많이 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몰리는 교회가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돈도 많아지니까 큰 교회를 건축하고, 사람들은 심지어는 대형교회다,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 부럽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부러움 받았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셨냐?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신 것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에서 쫓겨나가서 그 안에 안 계시고 그 교회 주인은 사람이 되고 예수님은 들어가기 원하셔서 문을 두드리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만이 아니고 교회인 우리 보고 마음을 열라고,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마음을 열라고, 열고 예수님을 다시 주님으로 올려드리고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오직 예수를 위해 살 때 하나님 우리를 다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21세기 오면서 이 교회들이 여기저기 보이는 거 보며 참으로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요즘은 어떤 교회는, 어떤 교단은,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동성애 결혼이 하나님 뜻이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천국 간다고. 이건 말도 안 되죠. 근데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모두 항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예수로 돌아오라고. 다시 예수로 돌아오라고. 여러분, 저와 함께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 모두가 어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나님 위주보다 사람 위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어떻게 하면 물질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 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다 항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오직 예수로 돌아오는 저와 우리 모든 자들 될 수 있게, 저와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교회가 될 수 있게,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이 세계에 있는 모든 77억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만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 편지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들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에베소. 에베소는 사랑을 잃어버린 율법적인 종교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서 첫 번째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 교회 서머나. 서머나 교회는 죽음이란 뜻입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예수님 사랑하면서 핍박받으면서도 절대로 예수님께 등을 돌리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시는 그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세 번째 교회 버가모. 버가모는 세상과 혼합한 교회였습니다. 세상과 뭉쳐서 세상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세상 관점을 가지고 세상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두아디라에서는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인데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가르침을 제대로 잡아주지 않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역시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섯 번째 교회 사대. 사대 교회는 살아있어 보이나 죽은 교회라고 그들 안에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는 무기력한 교회라고 예수님을 야단치시면서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여섯 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형제의 사랑의 교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마음껏 실천하는 그런 선교하고 전도하고 사랑을 몸소 베푸는 교회. 하나님이 역시 이 교회를 서머나와 마찬가지로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는 부자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지만 오히려 배교하고 예수님을 밖에 쫓아낸 그런 교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학자들은 이 교회들을 보면서 이것이 교회 역사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무장 잘 됐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에서 핍박당하면서 박해당하면서 죽음까지 갔던 그래서 진짜 많은 순교자가 있었던 두 번째 교회. 얼마 후에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가 드디어 기독교를 국교로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이방신들 섬기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이방신들과 이방 그 모든 풍습을 같이 혼합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이상한 혼합된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가모 교회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것이 들어왔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고 잘못된 가르침이 계속돼서 진행되는 그런 중세 교회의 모습.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대로 잡아주지 못했던 그런 모습, 두아디라 교회.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는 살아있어 보이지만 안에는 죽은 생명력이 없는 그런 사대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안 놔두시고 그 가운데서도 진짜 사랑을 뜨겁게 받아서 그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그런 선교하는 교회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그래서 쭉 가다가 이제는 마지막 때 하나님을 배교하는 등을 돌리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부족함이 하나도 없지만 그런 배교하는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이 일곱 교회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진행되는 교회 역사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은 이 모든 교회 중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종교적인 모습입니까? 아니면 죽기까지 예수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진짜 세상과 혼합해가지고 세상 관점을 사십니까? 아니면 잘못된 가르침인데도 그거를 싸우지 않고 계십니까? 아니면 살아있는데도 죽은 것 같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배교해서 세상적으로 살고 계십니까? 지금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귀가 있는 자들에게 이 모든 교회 중에 내가 어떤 거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정작 여러분 앞에 나타나신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야단치셔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시겠습니까?